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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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와하 1회 야 바나 나 이제 오늘 그만 좀 부려먹으면 안될까? 여러분 죄송한데 한 명당 만 원씩만 부탁드립니다. 열 분만. 제가 오늘 쓴 돈이 있어가지고. 여기 네 개밖에 없는데? 다 바로 줍니다.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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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긴 오케이. 사람 10만 원 몰. 이건 내 거고 네 다 네 있어. 아니야 네 일 해. 야 어, 내가 없었으면 네 혼자 가위바위보 이렇게 할 거 아니었잖아. 지랄하지 말고 저기 해. 너 씨발 너 그 와중에 내가 계속 보자기 지랄하니까 다 있었잖아. 이 새끼야.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나 진짜 너무 피곤한데? 아니 씨발 네가 운전했어 뭐랬어 오늘? 아 옆에서 말던 거 원래 꼰대 상사 씨발 옆에서 그 수발 들어주는 게 제일 힘든 거야. 아 미안해 나 또 저런 영상 너무 자주 와가지고. 야 근데 와나 저거 사주면 안 돼? 뭐? 저 그림 좀 이쁘지 않니 얘들아? 예, 내가 그려줄게 이거. 이거 쉬울 것 같은데? 그건 맞아. 아니 이분이 작품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거 솔직히 할 수 있는데? 그럼 선 몇 개인지만 세가자. 딱 서른 개. 아 오 서른 개네. 서른 개라고? 나이 서른에 하신 거네 작품을. 어때? 괜찮지? 나쁘지 않지? 모자? 쟤.. 아 니들 모르는구나. 족바지가 머리야. 아 진짜 민수야. 어 여기까지 와. 민수야 안 들어가 더 이상. 민수야 아 세게 민수야 민수야 맞아. 민수야 완성했다. 야 씨발 이거 바코드잖아 이 개새끼야. 이건 씨발 바코드잖아 이 개새끼야. 고맙습니다. 뭐해? 얼른 거울아 해줘야지. 아이 씨발 내 방송 아니잖아. 나 할 만큼 했어. 와디가 10만원만 보려며. 호텔은 정식으로 향수 같은 것도 안 주냐? 오늘은 20만원 리액션이 단가가 너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해와자. 아니 이게 내 방송도 아닌데 내가 리액션을 왜 해야 되는데? 아! 아 이거 내가 왜 이때를 노렸어.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내가 왜 하냐고. 기술을 선도하는 불법을 사용하는 나 신부 진보가 5만원이라는 소리에 보내보. 왜 안 돼요! 안 돼요! 징징이! 징징이! 사장님! 줄 담고 응? 줄 담고 왜?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?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? 인생 잘못 살았어. 인생 잘못 살았다? 어떤 부분이? 어떤 부분? 응. 어떤 부분이? 말을 해줘봐. 어떤 부분이? 두침 괜찮지? 맛있는 건 내일 드시. 점심에 떡볶이 먹었습니다. 어 그럼 내일 점심에도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. 그렇지. 맛있는 사줄 거지? 점심에 그러면 맛있게 소? 같이 소? 밥? 소? 씨? 소? 통? 해줘. 반응해줘 씨발아.
다 해줬잖아. 야, 새끼한테. 그걸 씨면 어떻게 해. 먹는 걸로 이면 상통하고 소통을 씨면 뭐야. 야, 다시 해봐. 소. 아. 오케이. 오한절이 크다 그래가지고. 아니, 내가 내 죽는다면? 야, 근데 사과나무 심는다고 한 사람 왜 심는 건다고 했더라? 그래도 희망을 품고 그걸 하겠다고 이런 거지. 그럼 그 사람이 희망을 품었으니까 난 딴 거 하면 되겠네. 진짜 소소하게 하고 싶어.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밖에 덮고 걷고 싶어. 아, 그러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질게. 오. 아, 그 그러면은 한번 해보고 떨어질 싶어. 때 나는 그거 돌 던져서 맞추기. 너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다 나체로 걷는다 그랬잖아. 응. 그러면 너 마지막에 수치심을 느낄걸? 왜? 누구야? 너 나 박수나서 그래? 그것은 미미 공주님입니다. 근데 나 너 언젠가 만약에 혹시라도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식에 갑자기 저거 틀고 큰소리로 써도 되냐? 왕아,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잖아? 순조자를 내가 너한테 줄 것 같니? 아니, 민수야 내가 못 찾을 것 같아. 청첩장 10만이면 구매 가능합니다. 직접 코는 입장 가능. 야, 이거 녹슬이 같은 생각인가? 네 청첩장을 10만원에 파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수수료 3만원 받아서 먹을게. 난 네 거 50만원에 팔 거야. 아, 그래? 난 내가 팔 거야. 추가금 내면 신랑 입장 때 신랑 손잡고 같이 입장하는 옵션도 넣어주세요. 아,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 원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결혼식을 총 한 12부 정도로 나눠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. 그래서 못한 분도 아쉬우니까. 너 결혼 마흔에 하라고 나오지 않았나? 48대? 마흔 전까진 한 여자에 만족할 수 없는 사주라고. 지금 여자가 없는데 무슨 한 여자에 만족을 못해. 그러니까 한 여자에 만족을 못하니까 영 여자로 만족하는 거야. 돈 많이 모아 신혼집 차려야지. 저 아세요? 저 신혼집 차렸어요. 집은 있어. 차도 있고 돈도 있고 호수 다 있어. 야,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라. 야, 이제 올 때 됐다. 야간장으로 와. 호수 내 가전제품 다 싹 때려넣고 차도 있고. 그렇지. 둘이 데이트 갈 때는 페라리, 단위로 놀러 갈 때는 지파이고. 그렇지. 어. 진짜 다 있는데 너가 없어. 너가 와 빨리. 차 있고 집 있고 원하면 결혼식도 분기마다 가. 그렇지. 그 왜냐면 맞아. 내가 평생 방송이나 유튜브가 잘 될 수가 없고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나락을 갈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벌어? 분기마다 결혼식을 해가지고 수금하면 돼. 어. 지수가 진짜. 내가 한 지수는 얼마 전까지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하면 하다가 최근에 말이 돌아와가지고 아니 그냥 영어 붕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치킨 진짜 맛있어요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나는 그분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거 같아. 나는? 너는 달로 먹지 개새끼야. 하하하. 아 묻어. 아 야 인마 이거 너가 좀 도와라 인마. 절친 집에 절친이랑 누워있는 내 여친 vs 내 여친 집에 내 여친이랑 누워있는 절친. 똑같은 거 아니야 사실? 내가 너한테 vs만 할게. 절친 집에 나체로 친구와 네 여친. 절친 집에 친구와 나체로.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? 딜레마. 악녀 같은 성격 여자와 이 악녀 성격을 몰라. vs 은별이 같은 성격의 여자와 3년 연애 굳이 고르. 왜 나도 혼자 왠지 알아? 그냥 1년 이거 사고 뒤지면 돼. 3년은 내가 죽여 얘를. 아 얘들아 진짜 니들 모르는 게 내 은별 별로야. 아
진짜 상처야 미미짱. 빨리 위로해줘. 전화해서 위로해줘. 여보세요? 사과해. 나 상처받았어 다시. 아 다시 상처받았어? 야 바람의 상처지. 오빠. 왜? 옆에 바람의 상처냐고 물어봐. 아, 오빠는 그런 생각 없었어. 내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별로인 사람이야 연애할 때? 아니 그거를 오빠가 방송에서는 말했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건 미안하다 오빠 생각해. 방송에서 괜히 말했네 그거를.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찐으로 별론데 그걸 방송에 들킨 기분이잖아. 아 오빠 근데 내가 얘네들 앞에서 거짓말은 할 수는 없잖니.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데 그렇다고 뭐 굳이 진실을 알고 싶었느라 여기 사람들 너무 많은데. 빨리 바람 상처가 나왔겠다. 근데 너 오빠한테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? 사과해. 너 바람 상처 받았다고 해. 나 바람에 상처 받았어. 바람처럼 슬쩍하니 정열과 낭만을. 야 혹시 은별이 대구 가래 있으면 나한테 DM으로 보내줘. 됐어. 그래 됐대. 미안 끊을게. 바람처럼 슬쩍하니 남의 남의요 남의 나눠요 아깝다 스킨